복 있는 사람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창조할 때요, 너는 절대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누구를 의지해라? 하나님을 의지해라라고 창조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명철을 의지하여 살도록 창조된 존재예요. 하나님의 명철을 의지하여 그분의 도우심으로 그분의 나라를 이루고 그분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로 사는 존재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만큼 이루어지는 거예요. 기도하는 만큼 하나님의 명철이 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이죠. 우리 잠언서 3장 5절 6절 말씀 우리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 여러분의 인생이 달린 줄로 믿습니다. 잠언 3장 5장 6절은 5절 6절은요 외워야 되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이 말씀 붙잡으면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반드시 얻습니다. 풍랑이 몰아치고 폭풍 한가운데 있다 할지라도요, 이 말씀 붙들고 여호와만을 의지하는 사람은 평안케 되고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여러분의 미래가 어둡습니까? 불확실하고 삶에 문제가 많아지고 삶이 힘들어지고 있습니까? 그러나 이 말씀대로 사는 자는요, 상관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여러분의 삶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열심히 살아야 된다. 그게 너의 삶을 결정한다. 아니에요. 열심히 산다고 해서 잘 되는 거 아닙니다. 일찍 죽는 사람도 많고, 열심히 해보려고 하지만 사업도 망하고, 하는 일도 안 되고, 사기꾼 만나고, 또 성공을 했을지언정 그 열심히 산게 오히려 자기를 교만하게 만들고, 오히려 자기를 더 악의 수렁텅이에 빠지게 만들고. 열심히 산다고 해서 우리 삶이 결정되는 게 아니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어떻게 생각이 돼요? 인생은 누구를 신뢰하느냐에 따라 인생이 달린 것입니다. 불확실한 미래, 불확실한 내 자신을 신뢰하는 사람은 불확실한 두려움 가운데 불확실하게 늘 전전긍긍하며 살 것입니다. 그러나 위대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그분이 여러분의 아버지이심을 믿는다면 그 아버지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든든하게 세울 줄로 믿습니다. 생사의 화복의 주권자는 우리 하나님 뿐이에요. 사람들은 그래요. 열심히 살아라. 남들보다 더 일찍 일어나라. 무슨 법칙, 무슨 일찍 일어나는 법칙, 몇 가지 성공의 전략. 내가 열심히 해도 나보다 더 열심히 하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많습니다. 그것으로는 인간이 자기 방법으로 최대한 살아보려고 하는 인간의 꾀일 뿐이지요. 우리는요, 지혜롭게 열심히도 살아야 되지만, 우리가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것은 주님을 신뢰하며 기도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신뢰하느냐? 오늘 5절 써 있죠. 너는 마음을 다하여. 뭘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영어로 하면 with all your heart. 너의 마음의 모든 것을 다하여 어떻게 해라? 여호와를 신뢰해라. 그거예요. 신뢰하는데 어떻게 신뢰해요? 100% 신뢰해라. 어중간하게 신뢰하지 말아라. 신뢰가 약하면요, 어찌 자신의 인생을 맡길 수 있죠? 어중간하게 하나님 한 발, 세상 한발 놓는 사람은요, 아무것도 안 됩니다. 세상에 그냥 살든지 하나님에 살든지 둘 중에 하나 결정해야지 이 중간 사이에서는 아무것도 안 돼요. 50%밖에 하나님을 안 신뢰하는데 범사에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길 수 있습니까? 안 되는 것이죠. 한점 의심 없이 신뢰하는 게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죽은 신이 아니고 가상의 신이 아니고 우리 생각의 신이 아니고 진짜 살아계시고 지금 실존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진짜 살아계시고 실존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100% 신뢰해야 돼요. 여러분, 어린아이도요, 진실로 아빠를 신뢰하는 어린아이는요, 이런 높은 담벼락에 있다가도 아빠 하고 그냥 뛰어내립니다. 그럼 받아주죠. 그런데요, 6살만 넘어가면 안 뛰어내린대요. 왜? 아빠가
못 받을까 봐. 아빠가 그런 능력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왜? 6살만 돼도 애가 머리가 굴러가기 시작하죠. 그래서 100% 온 마음으로 아빠를 신뢰해야 되는데 벌써 생각이 돌아갑니다. 그래서 아빠가 받을 테니까 뛰어내려. 아빠가 할 테니까. 아빠를 믿고 뛰어내려. 아무리 얘기해도 안 뛰어내려요. 죽어도 안 뛰어내려. 그게 바로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는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100% 의지해라. 내가 너의 아버지다. 아무리 그래도 기도하면서 한숨으로 딴 생각을 굴리고 있어. 세상 나갔으면 벌써 자기 무거운 짐을 다시 짊어지고 나가서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러고 있으니 하나님이 마음 아프시죠. 한 아이는 머리로 아 저분은 우리 아빠야. 나도 홍씨고 우리 아빠도 홍씨고 우리 아빠랑 나랑 비슷하게 생겼으니까 저분은 우리 아빠야. 머리로 아빠라고 믿는 사람이 있고 한 아이는 뭘로 아빠라고 믿죠? 마음으로 믿는 우리 아빠가 맞죠. 우리 아빠가 나를 사랑하셔. 아, 우리 아빠밖에 없어.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머리로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 같다고 아무 생각 없이 믿으라는 건 아니고 하나님 성경 말씀을 알아야 되겠지만 머리로 믿지 말고 가슴으로 믿게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말씀을 이 성령님이 역사하고요. 성령 기름 부음이 아무리 임해도 신기한 건 뭐냐면은 꼭 은혜 받는 사람만 받는데 머리로 듣는 사람은 전혀 은혜를 못 받아. 그거 생각하고 있어. 그게 맞나. 그러나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을 믿고 가슴으로 받는 사람은 100% 주님을 향한 사랑과 신뢰가 자라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게 예배당이에요. 악한 영이요. 여러분 머리 위에서 꽈리를 틀고 있습니다. 왜? 머리로 하나님 말씀 자꾸 생각하게 만들고 딴 생각 들게 해가지고 결국은 100% 신뢰해야 되는데 그거 들으면서도 자기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연민, 자기 미래, 자기 삶 이런데 하나님이 도와주실까? 이런데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까? 그 사람은 안 되는 겁니다. 100% 주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그 앞길을 주님 어떻게 인도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도 그렇죠. 자식이 나를 완전히 의지하고 자식이 부모를 확실히 믿어야 부모도 자식을 이끌어주지. 나 엄마 못 믿어. 나 엄마 무식한 것 같아. 나 엄마가 하는 거 보면은 마음에 안 들어. 응? 꼭 해놓고선 뒤에 갖고 사고치고 뻔해. 그러면요. 나가 나가. 네가 알아서 살아. 네가 알아서 살아. 그런 마음이 막 들죠. 이끌어줄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100% 하나님을 신뢰하냐. 첫 번째요. 따라합시다. 자기 꾀를 의지하지 말자. 3장 5절 우리 다시 읽어봅시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내 명철을 뭐 하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는 사람은요 자기 꾀가 없어야 돼요. 하나님은 나의 지혜자이십니다 해놓고는 뒤에서는 자기 꾀로 막 일을 해보려고 꾀를 굴리고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너 나를 무시하냐? 네가 나의 지혜자라고 말하는 것은 네가 다 생각하고 계획하고 하는구나. 주님이 인도해 줄 수가 없죠. 하나님 나의 힘이십니다 해놓고는 뒤가 가지고는 어떻게 하면 사람의 배경과 힘을 의지해 볼까. 애굽의 병거와 말을 의지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그래서 희한한 게 머리가 잘 돌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좀 무식한 게 복이다 하시길 바랍니다. 저도 머리가 잘 굴러가고 또 젊으니까 자꾸 꾀를 내고 여러분 이 세상의 지혜가 넘쳐나기 때문에 우리는 힘든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보다 훌륭해 보이는 지혜가 주변에 널려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구글만 검색하면은 돈 잘 벌 기술들이 다 있는 것 같고 하나님보다 더 지혜롭게 할 만한 선악가들이 곳곳에 있어요. 여러분 인터넷을 통해서 세계의 모든 지식을 다 얻을 수 있습니다. 검색만 하면은 도서관에서 사람들이 썼던 논문들도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자기가 연구하고 책 읽고 사람의 조언을 구하니 명철이 한이 없죠. 그러다 보니까
그 명철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하고 누구를 의지하게 하죠? 자신의 꾀를 자꾸 의지하게 하니까 하나님께 완전히 인생을 맡겨버려야 주님이 인도해 주시는데 이 사람은 그게 안 돼. 조금 하려면 자기 꾀가 있어. 이렇게 하면 된대. 저렇게 하면 된대. 저도 20대에 그랬어요. 젊어서 예수님을 뜨겁게 믿고 예수님을 사랑했지만 아직 전적으로 예수님을 신뢰하는 훈련이 안돼 있었어요. 저는 믿음이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라는 걸 개념을 몰랐습니다. 믿음은 어떤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내리는 능력으로 알았어요. 믿음의 개념을. 그 장로교 다녔는데 맨날 하는 말은 그것뿐이었어요.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것만 계속 듣다 보면서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고 목사님 하라는 대로 하면은 다잘 됩니다. 그래서 간증하는 사람이 꼭 성공한 사람, 돈 많이 번 사람만 간증하게 하고. 아, 이게 야, 처음에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야, 이 믿음이라는 게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내리는 거구나. 그래서 믿습니다 하고서는요, 사업을 몇 가지를 했다? 그래도 우리 성도님 젠틀해가지고 목사님 얘기하면은 목사님 무안할까 봐 얘기는 안 하시네. 한 10매까지 한것 같아요. 고1 때 예수님 뜨겁게 만나고 방언받고 뭐 새벽 예배 차원행부터 안한봉사가 없이 성가대까지 다 해, 주일학교까지 다 했어도 주방봉사만 안 해봤나요? 주방을 할줄 몰라가지고 다한것 같아. 그런데 이 나중에 깨달았어요. 내 명철을 의지하는 것이 바벨탑을 쌓고 있는 거였구나. 야, 자기 인간의 힘으로 바벨탑을 쌓아가면서 내가 하나님 되었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구나. 그래서 나중에는요, 되는 것 같다가도 안 되고, 되는 것 같다도 안 되고. 그래서 무너지게 되었죠. 그리고 주님, 망했습니다 하고 신학교 들어가서 나는 죽었습니다. 맨날 하는 거는 자꾸 신학교 들어가서 꾀가 들어, 꾀가. 어떻게 하면 등록금 마련하지? 그것도 꾀가 들어가고. 어떻게 하면 누구한테 말하면 등록금을 좀 대줄까? 꾀가 들어가고. 학부 대학원 나왔으니 그 얼마나 많은 연도를 항상 꾀가 들어. 그때마다 죽었습니다. 죽었습니다. 난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할렐루야. 그랬더니 주님이 다 채워주시더라고요. 근데 한번 시험이 있었어요. 그때는 등록 기간이 지났는데도 주님이 등록금을 안 주셔가지고 학교를 달아야 되나, 안 해야 되나, 막 이런 상황이야. 근데 그래서 친척 중에 잘 사는 분이 있어가지고 나한테 잘해주는 형이니까 전화했어. 도와줬겠어요? 안 도와주겠어요? 그리고부터 전화도 안 받더라고요. 그 뒤로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180도로 바뀌어가지고 쌀쌀맑게 대하고, 아유, 내가 왜 그랬나. 하나님 영광 가리고. 저 사람, 저 형도 예수님 믿게 하려고 내가 전도하는데 괜히 사람 시험 들게 했구나. 그냥 이를 악물고 내가 죽어도 이제 사람 의지하지 않겠다. 그래서 학교를 못 들어갔어요. 그냥 바깥에 있었어요. 그랬더니 교수님이 홍광선 왜안 들어왔냐고 그러는 거예요. 에? 그래서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야, 너 빨리 오래. 교수님이 너안 오면 수업을 안 한대. 에? 저는 휴업을 할까? 등록금이 없으니까. 그래서 너 오기 전까지는 수업 안 하니까 빨리 오래. 그래가지고 대학원 때요, 휴강 하려다 그냥 그 뭐죠? 휴학 하려다가 거기 들었어요. 그러고 났더니 며칠 지나서 등록금이 해결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교수님 마음까지 움직였는지 너 오면 수업도 안 진행한다고 얼른 오라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가는 바람에 학교 다시 다녀야 되겠다 하나님 뜻인가 보다 했다가 주님이 또 등록금 해결해 주셨죠. 주님 뭘 보십니까? 여러분이 진실로 하나님을 의지하는지 여러분의 꾀를 의지하는지요 다 달아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잠언 16장 9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러분이 아무리 자기의 길을 마음으로 계획해 보십시오. 그 걸음은 누가 인도해 주셔야 됩니까?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성도는 전심으로 여호와를 찾지 않고 자기 명철을 의지해요. 조금 기도해 보다가 자신의 명철을 의지합니다. 직장을 구한다고 쳐봅시다. 그럼 이미 자기가 생각하는 게 있어요. 연봉은 어느 정도 돼야 되고, 대기업이어야 되고, 직위는 어느 정도 돼야 되고, 하나님 직장을 주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어떤 결과들이 나왔을 때, 나름대로 자신의 방법을 다 생각해 놓고서는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미 베이스는 다 깔려 있어. 주님께 맡깁니다 하는 거는요, 100% 맡기는 겁니다. 어느 정도 베이스를 깔아놔. 이래 했는데 주님 그러잖아요. 그럼 주님이, 야, 역사하고 싶어서 내가 마음상에서 역사 못 하겠다. 그래 놓고는 내가 해주면은 네가 했다고 그럴 거지? 네가 그거 다 계획해서 했다고 그럴 거지? 내가 다 알아. 주님이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 어찌 홍해 앞에 주님이 바닷길을 내신 거를 알수 있겠습니까? 인간의 계획과 방법으로. 그러니까 홍해가 갈라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못 경험하는 거예요. 명철과 계획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릴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무 생각 없이 살라는 게 아니라 기도하다 하나님 주시는 지혜와 감동이 있어요. 그거는 그 하나님 주시는 명철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그래야지 또막다 내려놨다 해서 주님이 지혜와 감동을 주는데 그것도 나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습니다. 못 박아 버렸습니다. 그러면은 아닌 것이죠. 두 번째는요, 추측하지 않는 거예요. 전적으로 주님 의지하려면 첫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 꾀를 의지하지 말고 두 번째는 기도하면서 추측하지 말라. 믿음의 사람들이 뭘 하려고 할때 기도를 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은 무언가 하나님께 명철과 은혜를 얻으려고 기도해요. 그런데 언제까지 기도해야 되죠? 주님의 명철과 응답이 내릴 때까지 해야 되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기도는요, 항상 응답이 올 때까지 하는 겁니다. 그것을 훈련하셔야 돼요. 따라합시다. 기도는 응답이 올 때까지 하는 것이다. 믿으십니까? 기도의 자세예요. 끈질긴 과부의 비유처럼 밤낮 택한 자의 기도를 내가 들어주지 않겠느냐. 응답이 올 때까지. 그게 기다림의 시간이 있는 것이죠. 그게 우리가 주님께 인정받는 믿음의 시간들입니다. 근데 애처로운 건 뭐냐면 하나님이 정말 좋은 것을 잘 예비해 놓고 있어. 그 어노인팅 교회 우리 성도들의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다 아름답게 예비해 놓고 있어.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되면은 기간이 되면 하나님은 항상 가장 좋은 시기에 가장 최상의 방법으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때라는 게 있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지금 돼야 될것 같은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때에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받으면은 아직 안 되기 때문에 그릇이 다윗 또 훈련되어져 가면서 때가 되었을 때 군대 장관도 되고 골리앗도 쓰러뜨리고 나중에 왕도 되는 겁니다. 16살에 왕의 기름 부음 부어서도 바로 왕안 시킵니다. 그 때가 되어가는 그의 믿음을 보시고 단계마다 주님이 합격 복 주시고 그래도 복 받으면요 안주하면 안 되는 거예요. 더 나은 단계를 가기 위해서 더 기도를 매달려서 한 단계 올라가야 되는데 보통 성도들은 은혜 받고 조금 뭔가 응답 받고 하나님 역사가 있으면 쉬어. 쉬어. 그러면요, 이 축복의 밸런스를 못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은 늘 이렇게 가는 사람이 된 거예요. 힘들어서 해가지고 또 올라내면은, 아, 괜찮나 보다. 또 쉬어. 그러면 또 힘들어. 그러면 하는 거 올라가. 그러면 아, 또 괜찮네. 쉬어. 이게 사사기 시대에 전쟁 일어나고 힘드니까 하나님 고난 가운데 하나님 의지해서 사사시켜가지고 복을 받으면 또 쉬어. 그러면 또 고난이 와. 그러면 또 하나님 의지해. 그러면 또 쉬어. 여러분, 그러지 않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은혜 주시면요, 이기게 하시는 거고요. 이기게 하시면요, 더 다음 단계 올라가려고요. 더 무장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둠의 영은요, 은혜 받으면요, 그 다음 단계 은혜 못 받으려고 역사하는데, 내가 더 무장해야지. 쉬고 있어봐. 은사와 능력과 하나님의 축복 받은 사람은요, 더 무장해서 그 다음 단계 가야지. 가만히 있어 보십시오. 그만한 것들이 더 공격합니다. 너만 무장하냐? 나도 무장한다. 너만 깨어있냐? 나도 깨어있다.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애처로운 거는 하나님이 예비한 것이 있는데 중간에 쉬어. 자꾸 중간에 쉬어. 자꾸 인간의 방법을 굴려. 추측을 해. 시편 62편 5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다윗도 자기 인간적인 꾀를 쓰면 얼마든지 하나님의 뜻을 추정해내서 할 수 있어요. 근데요, 하나님이 할 때까지 잠잠히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기다림의 시간은요, 실패의 순간이 아니에요. 기다림의 순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기다리는 순간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직전의 순간이에요.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다림은 하나님께서 지금 일하려고 준비하는 때예요. 그러나 전적으로 맡기지 않아. 그냥 기다리니까 힘들어. 기도하니까 힘들어. 우리 목사님 이렇게 기도를 막 힘들게 시키냐. 오래 시키냐. 쉬고 싶어.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는 안 일어나는 거예요. 왜? 전적으로 하나님 의지한다는 거는 항상 기다림의 시간이 있는 거예요. 그걸로 달아보는 겁니다. 그 행동을 주님 보시고 은혜 주시는 거예요. 그 기다림을 못 참으니까 성도들이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역사가 없어. 하나님의 열매가 없어. 씨를 뿌렸으면은 열매 맺을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 그렇게 쉽게 기다리지 않고 자기의 뜻으로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저게 하나님의 뜻이야 하고 하는 사람은요, 그 삶에 진정한 하나님의 복이 없는 것입니다. 그건 나쁜 태도예요. 아주 기도를 아주 나쁘게 잘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마음 먹어야 돼요. 주님이 확실하게 응답하지 않을 때까지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믿으십니까? 주님이 확실하게 사인 주지 않을 때까지는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저는 10번 실패를 경험하면서 그걸 늘 명심합니다. 누가 뭐라고 누가 뭐라고 해도 뭐 마음에서는 이런저런 생각이 들수 있다가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려요. 내 생각과 추정으로 안 된다. 완전히 맡겨버립니다. 여러분 우리 잠언서 14장 12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자기가 추측해가지고 와, 이 길이 하나님 뜻이구나. 이 길이 내 인생에 완전 스트레이트 바른 길이구나. 그러나 그 길이 사망의 길이 될수 있습니다. 성경에 나와서 하나님 믿다 망한 사람은 멍청한 사람인 줄 아십니까? 다 왕들이었고, 제사장들이었고, 서기관들이었고, 성경 많이 한 사람입니다. 근데 결국은 하나님 전적으로 안 믿어요. 자기의 계획으로 결국은 사망의 길에 가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막고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요. 성도님, 목사님 문제가 있어가지고요. 이런저런 것 때문에 상담받고, 상담받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물어보시는 건 그거예요. 그 문제 가운데 당신은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충분히 하나님을 기다렸습니까? 근데 문제만 얘기해. 기도는 않고. 문제만 얘기해. 충분히 하나님을 기다리지는 않고. 그러면요, 대답은 그거 하나뿐이에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는 당신에게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축복은 죄송하지만 없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앞길을 인도해 주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은 못하지만, 그렇죠. 문제 있다, 어려움 있다, 그거요, 말하지 말고요. 그 순간에요, 생각과 꾀를요, 다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순간 들다가도, 아유, 지금 이거 생각한다고 돼? 하고, 바로, 무릎 꿇고,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 아, 네가 진실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구나, 하죠. 이게 훈련이 잘안돼 있죠, 사람들이. 은혜 받으면 하나님 좀 의지하는 것 같다가 두고요. 삶에서 조금만 문제가 생기잖아요. 하나님 의지 안 합니다. 벌써 생각이 들어가고 환경과 어려움이 자기의 믿음을
풍랑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은 생각과 깨는 아무 쓸모 없다. 십자가에 못 박고요. 그 순간에요. 그거를요. 기도의 제단으로 가져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식이 걱정하고 배우자 걱정하면요. 우리 걱정하지 말자.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자. 그럼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 논쟁하는 거 좋아하지 마십시오. 논쟁한다고 해결될까요? 교회에서 회의 많이 한다고 해결될까요? 교회가요, 회의 많이 하니까 교회가 인간의 방법으로 가는 겁니다. 그 시간에 더 많이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고 매달려야지. 뭐 회의 많이 하고 무슨 토의 많이 하고 논쟁 많이 한다고 됩니까? 하나님은 뭐 그것 가운데 하나님은 그거보다 얼마나 뛰어나신 분인데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 자기 상황에 적절히 맞게 아 배가 우는구나. 다시스로 가라고 하나님 인도하시는구나. 맞아. 저 니느웨 성은 망해야 돼. 상황 가운데서 아우 내가 딱 원하는 대로 뭐가 펼쳐지면은 이게 하나님 뜻이구나 하고 덥석 마귀의 미끼를 잡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어? 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뭐가 되는 것 같으니까. 그러지 마십시오. 그것까지도 다 내려놓고요. 주님의 뜻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팍싹 내려놓고 주님 바라봐야 돼요.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요.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해야 돼요. 전적으로 하나님 의지하려면 범사에 우리 6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네 꾀도 의지하지 말고 네가 상상하고 추정하지도 말고 범사에 100% 하나님을 인정해라. 그래서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냐면 범사에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은요 스트레스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왜? 매 순간이 하나님께 다 의지하는 기도의 제목들입니다. 어린아이 같아요. 주님 그랬어요. 천국은 마치 어린아이를 위한 것이 천국이다. 너희가 결단코 어린아이가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린아이는요 스트레스 있어요? 좀 큰 애들 빼고 어린아이들은 스트레스가 없어요. 누구만 의지하죠? 엄마만 옆에 있으면요. 앞에 깡패가 있어도 안 무섭습니다. 우리 엄마가 이길 거라고. 누가 있어도 안 무서워요. 그래서 여러분은 범사에 완전히 맡기는 그 사람이 되려면요. 기도의 습관을 잘 가져야 됩니다. 일어나서 기도하고요. 일을 하면서도 기도하고요. 누구를 만날 때도 기도하고요. 잠잘 때도 기도하고. 기도가 삶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칠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이 늘 세상에 나와 있지만 이 안테나는 하나님께 계속 맞춰놓죠. 그러면요. 때로 필요할 때 하나님이 지혜를 확 주십니다. 그거를 이겨나갈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그거를 풀어나갈 수 있는 지혜를 주십니다. 뭐 기도하면은 뭐 한 달 두 달 걸리면은 범사에 어떻게 맡겨요? 지금 빨리 이거 해야 되는데 두 달 걸린대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때로는요 빨리 필요하면 빨리 역사하시는 거예요. 때로는요 기한이 필요하면 그만큼 기도를 주님 받으시는 거예요. 성도 중에 삶이 복잡해요. 머리가 복잡해요. 삶이 힘들어요. 왜? 안 맡기니까 힘든 겁니다. 안 맡기니까 삶이 복잡해요. 안 맡기니까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기도는 백지 상태에서 하는 겁니다. 백지 상태에서. 내 계획과 방법 다 내려놓고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니까 백지 상태에서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을 간구하는 겁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6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바람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범사를 맡기는데 완전히 백지 상태에서 맡겨서 드려야 돼요. 하나님께
주여 하나님 이거 도와주세요 하고 전상서를 올리는데 그 밑에다가 PS 각주 이러이러이러하게 해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십니다 하고 각주를 달아갖고 올렸어.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너는 내가 너의 삶의 주관자냐? 너는 네가 네 삶의 주관자냐? 너 지금 나 무시하니? 백지로 올려야지. 네가 다 해놓고서 나한테 올리니?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다 그래요. 고정관념의 모든 걸 다 부셔버려야 돼요. 나는 이거 못해요. 나는 저거 못해요.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아니에요. 나 어떤 사람 난 전도 못해요. 나는 은사가 없어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게 아니에요. 그냥 배치 상태로 믿음으로 범사에 다 맡겨 올릴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하시면 은사 주십니다. 주님이 하시면 전도의 능력 주십니다. 주님이 하시면 저 사울 같은 사람도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불가능이 없습니다 하고서는 주님 앞에 범사에 100% 딱 올려야지. 아유, 해도 안 돼요. 할 수 없어요. 여러분 한국에서요 대단하게 전도 왕들이요 1년 2년 동안 한 명도 못 전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주님 전도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그거 진짜 전적으로 의지하고 맡겼더니요 주한 장로교회 안강자 권사님이 1년을 기도할 때 하나님은 내가 너한테 전도의 권세를 주리라. 그리고 그가 받았어요. 그 다음부터 시장 나가서 전도하잖아요. 줄줄줄줄 뭐 프랑크 소세지 엮이듯이 따라오더래요. 그런 하나님이에요. 전적으로.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이든지 전적으로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고집부리는 사람들이 있어. 그런 사람은요 고생을 바가지로 한다. 아무 쓸데없는 고집 피우지 말자. 자기 힘으로 하면 뭐 정상까지 바로 올라갈 것 같죠? 그런데 보면요. 헤매다가 원위치, 헤매다가 원위치. 인생을 낭비하게 돼요. 시편 127편 1절 말씀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허사하로다. 누가 잘 되는 거예요?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여호와께서 세우지 아니하시면 무너질 수 있어요. 이 땅에서요 권력 있는 사람들 대부분 무너지지 끝까지 가는 사람 봤습니까? 주께서 세워주셔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은 꼬부란 길 같은데요. 나중에 딱 보잖아요. 가장 빠른 길이에요. 사람들은 내가 생각하는 고속도로를 만들어 놓고 가려고 그러는데 아유 하나님의 뜻은 오솔길이야. 아우 힘들어.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절대 실수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보지 않은 길이지만 그래서 낯설지만 하나님은요 이미 우리의 길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않고 가잖아요. 고속도로 가는 것 같죠. 이 고속도로가 고속도로인 줄 알았더니 알고 봤더니 지리산 길이야. 평평하게 닦아져 있는데 언제 갈 줄은 몰라. 에? 평생 열심히 사는데 미궁 속에 빠져. 신앙이요. 한 40 넘고 신앙생활 20년, 30년, 10년 넘어가면요. 이 신앙이 피해야 됩니다. 삶이. 생활이 이렇게 피어져야 돼요. 여러분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지 잘 가고 있는지 최상의 삶은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사는 길입니다. 세상은요. You can do it. 너는 할 수 있어. 여러분 그것을 들으면요. 야 저거는 고달픈 길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딱 돼요. 이 세상은요. 너가 할 수 있어. 나 중심의 세계관이에요. 자기 중심적으로 사는 세계관이에요. 그러나요.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100% 모든 거를 하나님 중심적으로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요 스트레스가 없고요. 그런 사람은요 약한 것 같지만 강합니다. 든든한 백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고 소망이 없어 보이고 남들보다 못 살고 힘들게 사는 것 같아도요. 이 사람은 어디서 나오는 자신감인지 아주 이 안에서요 든든한 믿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요 세상 눈치 안 봅니다. 이런 사람은요 세상의 가치관에 흔들리지 않아요. 딱 중심이 다 돼 있어요. 근데 기가 막힌 거는요 하나님이요 피할 길 피하게 하시고 만날 사람 만나게 하시고 가야 할 길 가게 하심으로 요셉과 같이 요셉이 총리 되는데 자기 꾀로 한 거 있나요? 하나라도? 하나도 없어요. 그거 다 미디안 상인 만나고 보디발 장군의 집에 갇히고 감옥에 들어가고 철저히 패배한 인생 같은데요. 하나님은 거기서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드러내고 전적으로 하나님 의지한 자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줄로 믿습니다. 이 성경이요 딱 두 사람을 뽑자면은 하나님과 세상을 의지하는 사람 한 종류하고 하나님만 전심으로 의지하는 사람하고 딱 이 두 종류입니다. 근데 대부분은 다 이스라엘의 멸망도요 주변의 강대국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다가 망했어요. 여러분 다 깨도 내려놓고 상상도 내려놓고 전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으로 믿음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왜요? 주님은 여러분의 아버지시니까. 주님은 선하신 분이니까. 주님은 여러분을 위하여 가장 좋은 거를 예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흉흉한 소식을 너무 들으면 안 돼요. 666이니 말세니 유튜브에 그런 거 듣지 마세요. 그것이 우리에게 절망에 빠지게 하고 두려움에 빠지게 하므로 하나님은 분명히 이것 가운데서도 홍해길을 예비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애굽 군대를 수장하시고 많은 영혼들을 살리기 위한 계획을 다 갖고 계시는데 부정적인 것만 자꾸 보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기대감이 없습니다. 언제쯤 끝날까? 내가 어떻게 될까? 주여 죽더라도 편안하게 죽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물로 죽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다는 기도가 주님 죽을 때요 약물으로 편안하게 죽던지요 아버지요 환란 오기 전에 데려가시옵소서. 환란 오기 전에 깨꼬닥 잠자다가 죽게 하여 주옵소서. 한다는 기도가 그런 기도밖에 없어. 하나님이요 슬퍼하십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나니 두려워하는 자들에게는 형벌이 있을 것이다. 이 세상은요 두려움의 영들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놈들은요 사실은 능력이 없는 존재예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 이미 패한 줄로 믿습니다. 이미 심판이 예정되어서 심판장에 끌려가고 있는 존재인데 하는 건 그거 하나야. 말만 번지르게 잘해. 자기가 뭔가 대단한 존재인 것처럼 해. 그래서 대단하게 유튜브나 인터넷 통해 가지고 성도들을 종이 되도록 만들어. 그럼 마귀는요 싸워보지도 않고 넌 내 종이다 그러는 거예요. 희한한 건 뭐냐면 여러분 이 마귀가요 덤빈다고 들을 때요 믿음을 가지고 마귀를 대적해 봅시오. 그러면 마귀는 도망갑니다. 왜요? 이 마귀는 한번 해보자 이러잖아요. 그러면 꼬리를 내려야 돼요. 싸워야 돼요. 꼬리를 내려야죠. 왜? 싸워봤자 져요 이게요? 예수 이름으로 믿음으로 사는 성도하고 싸워봤자 져요 이게요? 당연히 지죠. 그래서 한번 싸우자 하고 예수의 이름을 하잖아요. 그 소리만 들어도 벌벌벌벌벌벌. 어제 어떤 성도님이 벨비에서 누가 이제 성경 공부 올 것 같습니다 하는 한 가정이 있었어요. 그 성도에서 기도하자마자 제가 계속 들음이 나오면서 기도도 안 했어요. 이름만 불렀는데도 그냥 막 들음이 나오면서 하나님의 용이 거기 그 부부를 덮쳐주더라고요. 그만한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름만 불렀는데도 벌써. 그래서 싸우려고 덤비면요 마귀는 힘이 없기 때문에 도망가는데 마귀가 겁을 딱 주는데 겁을 딱 먹어. 내가 기도 많이 해가지고 지금 마귀가 역사하나 보다. 내가 조금 하나의 뜻대로 살라니까 마귀가 역사하나 보다. 그럼 어떻게 되죠? 이 마귀가 좋다고 해가지고서는 강력하게 역사합니다. 그럴 때일수록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그랬죠. 중2 때 친구가 나를 자꾸 때렸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제가 때리고 돈 뺏고 그랬어요. 저는 시골에 살았는데 이제 도시 학교 가니까 도시 애들은 확실히 시골 애들처럼 안 순수해. 그렇게 뭐 때리고 돈 뺏고
뭐 제가 그래도 생긴 거는 그래도 있어 보이잖아요. 그래도 뭐가 좀 있나 하고 막 뺏어가고 애들이 굉장히 불량했었어요. 네, 바닷가에 있는 애들이고 글도 못 읽어요. 그런 애들인데 하루는 내 마음이 이런 말이야. 내가 이놈보다 키도 크고 나보다 키도 작은데 내가 왜 두려워하지? 그래서 그 친구가 오길래 제가 그래서 그래 한번 해보자 나와! 내가 그랬어요. 중2 때. 그때 그 친구가 도망가더라고. 나는 싸움도 한 번도 안 해봤고 그 친구는 싸움 많이 해봤으니까 이길 수 있잖아요. 근데요 내가 강하게 하니까요 무서워서 도망가더라고요. 마귀도요 아무 힘 없습니다. 이미 수호천사가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여러분 안에는 성령님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대제사장으로 여러분을 위하여 중보하시고 예수의 보혈의 피가 여러분을 위해서 흐르고 있어요. 그 보혈의 피와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사용하면 못 감당할 게뭐 있습니까? 두려워하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마귀는 이미 두려움으로는 안 된다는 걸 알았어요. 초대교회 때 두려움으로 역사하니까 동원 능력으로 역사해가지고선 로마가 기독교 국가 돼버렸습니다. 전략 바꿨습니다. 두려움으로 안 된다는 거 알아요. 지금은 미혹으로 역사하는 시대예요. 여러분, 결론을 맺겠습니다. 간증이 하나 있는데, 현대판 베드로의 기적이라고 하는 김상태 안수 집사님이 있어요. 네. 경북 영덕의 구개교회 안수 집사인데요. 이분이 2000년 12월 25일 날에 회사 부도 이틀 전이었어요. 빚이 4억 6천만 원이에요. 횟집도 운영하고 고기잡이도 하는데 인부를 쓰는데 인부 인건비를 자꾸 고기는 안 잡히는데 인부 인건비는 자꾸 들어가고 배 기름값은 들어가고 횟집 운영비는 자꾸 들어가고 빚이 5억 가까이 된 거예요. 사람들이 용왕제를 드려보라. 크리스찬이라고 꺼려지면은 가만히 있어. 우리가 드려줄 테니까 용왕제를. 부추겨요. 근데 이분이 주님이 살아계시면 책임지실 거야. 사탄은 가장 가까운 사람을 통해 들어오니까 나는 안 흔들릴 거야. 그는 빚더미를 생각하며 뭐라도 하고 싶었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기로 오늘 잠언서 3장 5절 6절 말씀처럼 그랬어요. 망해도 내가 망하니까 난 제사 안 드려. 난 하나님만 신뢰해. 그가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27일 날 부도인데 이틀 남은 시간입니다. 근데요, 2000년 12월 25일 날그 사람이 그 포항 앞바다에다가 큰 정치망을 뿌려요. 정치망이라고 해가지고 엄청 큰 그물을 고기가 한 25m 되는 폭에서 들어왔다가 한 600m 가면은 1m밖에 안 되는 구멍이 있어요. 거기로 쏙 들어가면은 고기가 못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12월 25일 새벽 6시에요. 고기를 방어 그 정치망을 들어 올리는데요. 무려 고기가 몇 마리가 잡혔냐면요. 몇 마리일 것 같아요? 네? 숫자를 얘기해. 이분이 간증 많이 하고 다니는데 5천 마리를 잡았어요. 그한 마리가 16만 9천 원이에요. 그한 마리가. 방어는 겨울에는 안 나오는 거예요. 가을에 잡히는 거예요. 최고로 많이 잡은 기록이 300마리 정도 잡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요, 자기만 정치망을 쳤겠어요? 동네 사람들 다 쳤겠어요? 동네 사람들도 다 쳤는데요. 동네 사람들은요, 한 마리도 안 잡히고 자기 정치망에만 몇 마리가? 5천 마리. 그래서 그분이 너무 많아가지고 일단 2천 한700몇 마리를 잡아가지고 그거를 팔아가지고 빚을 번번에 갚고. 근데 여러분 이분이요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 5천 마리가 1m도 안 되는 그 망에 들어가려면 5천 번째 방어는 얼마나 오래 기다렸을까? 5천 마리가 일렬로 쭉 써가지고 거기로 계속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와, 그래서 이분이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한테 얘기했어요. 주변 사람은 예수쟁이가 한 방에 끝냈구만. 소문이 나면서 그 구계리의 오촌 마을이요 예수 마을이 돼버렸습니다. 더 놀라운 사람들은
놀라운 건 마을 사람들이 고기 많이 잡으려면 제사 지내야 된다는 그 고정관념에 살았었는데요. 이제는 벗어나고요. 고기 많이 잡으려면 교회를 가야 된다. 그 방어대로 벌어드는 돈으로 다 갔고요. 11조 내고. 그리고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근데 이게 1탄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요. 이 망에 밍크고래가 잡히게 해줬어요. 그분이 그랬어요. 하나님 살아계시니 어떻게 돼서 빚 딱 갚고 11조 딱 내니까 돈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더 복을 주세요. 선교사님 이 센터도 짓고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밍크고래 잡히게 하시고 그 다음에 또 방어대를 잡게 해가지고요. 거기에 3,000평 부지로 선교사 선교센터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와를 전심으로 의뢰하는 자에게 주님이여 역사하시려고 기대하고 계십니다. 다 준비하고 계시는데도 하나님 아버지 의지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자식들을 볼 때 얼마나 마음 아프겠어요. 마태복음 6장 30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하나님이요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뭐 하신다? 먹이고 입히신다. 그 식물 아무 쓸데없는 그 식물도 하나님은 다 먹이고 입히시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너희일까 보냐. 하물며 내 아들 예수의 피로 값주고 산 너희일까 보냐. 어떤 부모가요 집에 있는 나는 정성스럽게 가꾸는데 자식을 안 돌보는 부모가 있습니까? 나도 정성스럽게 가꾸면 자식은 얼마나 정성스럽게 키우겠어요. 하나님이 이 땅을 아름답게 사계절로 운행하시면서 풍년스럽게 멋지게 하나님이 이 자연을 운행하시는데 이거보다 백만 배는 귀한 여러분한테는 얼마나 관심 많겠습니까? 하물며 너일까 보냐. 하물며 나는 얼마나 사랑하실까. 하물며 저 새들도 하나님 땅에 허락하지 않으면 떨어지지 않는데 하물며 하나님은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한 나는 얼마나 더 사랑하실까. 그 믿음 가지고 주님께 전심으로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귀는 자꾸 여러분 마음 안에서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 떨어뜨리는 거예요. 교회 간다고 되니? 기도한다고 되니? 자꾸 여러분을 하나님과 관계를 파괴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문제 일으키는 본질도 그거예요. 주님과의 관계를 파괴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요 우리는요 먼저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을 전심으로 바라볼 때 주님이 이 모든 것들을 더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6장 32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는 딴 거 아니에요. 환경 바라보지 말고 문제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십시오. 하나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신을 믿어야 할지. 할렐루야. 주님은 그런 좋으신 분이에요. 그렇게 아시고 여러분 계속적으로 예수를 초청하시고 주님을 초청하시고 주님을 바라보심으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많은 열매 맺는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